이겨지잖아요. 그래도 또 한 번 더 확인해야죠. 물을 갖다 한번 부어주는 겁니다. 다음 확인 작업은 물 붓기. 썬루프 전체에 물을 가득 부어주는데요. 과연 종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딱 밀착이 돼가지고 이 종이 쪽으로 저기 물이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밀착이 좋다는 거죠. 썬루프 안에 있던 종이 부분엔 물이 전혀 어때? 묻어나지 않는 상태. 여기만 딱 힘 받는 데만 있었고 여기 접착한 데는 물이 하나도 안 샜잖아요. 이렇게 해서 썬루프 성능 확인 완료. 그렇다면 다른 차는 어떨까요? 같은 방법으로 종이를 썬루프 사이에 넣고 물을 부어봅니다. 과연 이번에도 종이가 멀쩡할까요? 그런데 물을 붓자마자 종이를 타고 흘러내리는 물. 보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운전할 때 이렇게까지 세지 않을 거예요. 종이를 꼈으니까 간극이 생겨서 이만큼 흐르는 거예요. 썬루프가 있는 자동차 살 때 꼭 확인하세요. 어때요? 여기는 깔끔하죠? 네. 근데 여기 두 군데가 흘렀죠? 아... 고무바퀴 얼른 교환해줘야 돼요. 만약에 좀 시간이 지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실내 안으로 물이 떨어질 수 있는 차입니다. 아, 지금은 떨어졌잖아요, 실내 안으로. 아, 이제는 우리가 종이를 꼈기 때문에 그 간극 때문에 떨어진 거고 만약에 이 간극에 조금만 변동이 생기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셀 수 있다, 이런 차죠. 아. 이만큼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DC 하셔야 돼요. DC. 네. 이번엔 승합차에 올라타는 탈인. 그런데 어째 시동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료가 다 떨어진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현재 시동 안 걸리죠? 계속 걸어봐도 요지부동. 네.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기름도 없는데 주유소도 없고 여긴 산골이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니까요. 연료 대체 바로 이겁니다. 달인이 꺼내든 것은 식용유? 네, 식용유? 집에서 쓰는 식용유요. 이건 뭐 튀김만 해 먹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는 식용유로 쓸 수 있어요. 이거 넣는 거예요, 진짜? 네, 넣잖아요. 어머머머, 달인! 네. 정말 그거 넣어도 괜찮아요? 몰라요, 저 차 망가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망가지면 제가 고칠 테니까. 걱정스러운 제작진과는 달리 여유로운 표정의 달인. 근데 이거 진짜 식용유 맞는 거예요? 네, 진짜 식용유 맞는데. 네? 예. 내가 하면 어떻게 할까요? 시동 걸리면? 업어드릴게요. 업어줄까요? 예. 내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데 괜찮겠어요? 진짜예요? 알았어요. 예.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던 그때 시원하게 시동이 걸렸습니다. 우와! 우와, 대단한데요? 걸렸어요, 분명히. 우와. 자신만만 여러 개 차를 움직여 보는 달인.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네요. 충분히 가겠죠? 뭐 하는 거죠 지금? 식용유 넣었어요. 식용유? 예. 근데 어떤 식용유예요? 우리가 식물성 식용유 넣으시면 돼요. 아. 긴급할 때 한 번쯤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연료는 당연히 주유소 가서 빼셔야 돼요. 아. 아셨죠? 그래야 자동차 부품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급할 때? 급할 때 한 번 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을 때. 이건 디젤만 써야 돼요. 가솔린한테 이렇게 넣으면 엔진 고장나니까 가솔린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장부 이러는 중창금, 다리를 업어드리는 제작진. 에이, 조심해서. 맞죠? 걸린다 그랬잖아요. 가솔린 같은 건 왜 안 되냐면 불꽃이 잘 안 붙어요. 예, 빨리 발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솔린은 안 되고요. 디젤은 압축 폭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자동차만 생각하는 달인. 또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는데요. 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알아둘 게 있어요. 알아둘 게요? 네. 뭔데? 그래서 오늘 내가 꼭 알려주려고요. 이 에어백에 달린 차 같은 경우는 거리, 내 얼굴하고 거리가 30cm 이상 정도가 거리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운전하시면 있잖아요. 네. 이거 얼굴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에어백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맞아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아니요. 안전거리를 확보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거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요? 네. 에어백이 이렇게 세요? 엄청 셉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 조수석 에어백으로 실험을 해볼 건데요. 가까이 했을 때 어떤 충격이 발생하시든지 에어백이 터지면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박과의 거리는 에어백과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15cm. 하나, 둘, 셋. 우와, 수박이 깨졌어요. 수박이 산산조각나는 에어백의 위력 느껴지십니까? 버티겠어요.
오. 자, 이번엔 달인이 말한 30cm 이상의 거.